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일 날짜 2021년 9월 16일이고 오전 8시 2분이에요. 자, 이번 영상 오늘자 관심 종목 세 종목 역시 또 가져왔는데요. 일단 두 종목이 저 한가 매매 기법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멜파스죠. 멜파스가 레간자 패턴이 돼가지고 꾸준하게 5일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어떤 수급 불안, 세력이 있으며 단일 세력이 아니고 A 세력과 B 세력의 어떤 뭐 통정이나 자전이나 거래가 그들만의 어떤 룰이 깨져가지고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레간자 패턴이 쏟아지는 건데, 어제 하한가 들어갔고 잔량이 엄청나게 많죠. 이걸 또 하한가 기법으로 대응하자. 시가에는 조금만 사야 돼요. 안 사든지 아니면 시가 이하권을 노려가지고 시가 이상권 올라갈 때 양봉 제한될 때 팔고 나가는 기법이고, 이러한 기법은 가장 최근 두산 인프라코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시간의 한가인데 다음날 약6% 정도 올라간 거 기억나실 거고, KPM 테크 기억날 거예요. 그다음 유지스펙치로 한가 쳐받고 24% 빠졌다가 어저께 25%까지 올라갔죠. 이런 기법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약한달 전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실질심사 과정을 거치고 개선 기간이 부여됐는데 잘 개선되어서 너희들어 살아나라라고 했던 그런 재개 종목이죠. 바로 GW바이텍인데 갑자기 이틀 전에 횡령배임 조회 공시 때문에 정지 먹었고 어저께 오늘 재개되는 걸로 나왔죠. 그러면 이 아침부터 보람 빠져나와요. 또 시가 사지 말고 시가 예약권 노리라. 같은 기법이에요. 세 번째가 크래프톤이에요. 흥행 실패에 의해서 크래프톤이 아주 고목가 낮게 출발했고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수급이 좋아요. 그다음 10월 달 초에 또 역시 10월 4일, 10월 6일 일정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 역시 조정 나올 때 이틀간 올라갔는데 장중에 파란불에 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계속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 CK투자업 치시면 화면 참고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청기노인 정시를 정하면 제가 이미 9월 16일자 이슈 만들어놨고요. 빨리 진행할게요. 어제 상가는 흥화예원과 이노뎁인데 이노뎁은 신규주 섹터에서 조정 이후에 상쳤고, 흥화예원은 장외 매수인 사람 초대박이에요. 어떨 때는 장외 매수하면 초대박이 나고 어떨 때는 별로 약간 죽박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 10배가 기본이네요. 제가 엔베지 투자를 만약 요즘 시점에 제가 샀다고 그러면 3억 가지고 그냥 30억을 만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돈이라는 게 운명이 닿아야 되고 팔자가 닿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더 느끼는 하루입니다. 자, 시간의 상가는 역시 윤석열 관련주가 좀 하루 쉬고, 역시 또 홍준표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새로운 홍준표 관련주가 나오는 것이 한국 컴퓨터고요. 실적 관련해서 이제 A프로젠이 많이 올라갔고요. 우리 기법반 성적은 일단은 유지 스패치로 며칠 전에 5% 수익 먹고, 장중에 이제 선적을 잡고 임하자 임하시면 임하고 제가 하루 더 리딩한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4% 먹고 올락 먹고 팔았는데 역시 또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에 참 너무 또 안전하게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먹을 거 크게 못 먹고 약간 좀 삐뚤어 끝나지 않나 싶고요. 자, 대한전선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렸던 거 관심 종목 4% 정도 상승 마감됐고, 제네콜 고가 노래 구간이죠. 장중에 가파로 가파르게 약 8%에서 상승할 때 물량 정리를 분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박셀바이오는 현매 숙박가가 이제 7만 8천 정도인데 최근 고가 8만 3천 원이에요. 이 넘어에 새로운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플래티어가 연달아 호재 공시 두번 나왔는데 장중에 5% 올라갔다가 밀리고 또 5% 올랐다가 밀리고 그래요. 급한 사람들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가장 현명한 것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던 대로 올라가 팔고 떨어지면 사고 내 매수가 얼마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가장 현명한데, 좀 전체가 같이 다 들어가지고 이게 좀 힘들지 않았나 싶고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 한달 정도 자리가 지지가 되고 지켜지게 된다. 물량 소화가 지금 현재 3일간 약한몇 주가 됐냐면 3일간 소화가 됐죠. 약 20만 정도가 소화가 됐어요. 20만 주. 이 창구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이건 더볼줄 아셔야 되겠죠. 거래원 입체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입체 분석을 딱 클릭해 보면 여기서 일별 주가를 보시면 팔기 시작하는 3일간 팔았던 증권사가 어디냐면 바로 KB 증권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KB 증권이 6만 3천 주, 2만 5천, 2만 5천. KB 증권이 이제 몰려 있죠, 그죠? 그래서 KB 증권이 나오나 안 나오나도 체크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 KB 증권 말고 또 다른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장면이 봤는데 한번더 제가 영상을 첨가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코롱은 역시 관심종 몰래 한 것도 장중에 아침에 3% 정도 상승 마감 나온 것 같고요. 에피소드 소폭 조정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기프발이 이제 문자 나가는데 문자 클릭하시면 최근에 저 서포트 센 9월 15일자 어저께죠. 어저께 원격 진로 테마 서포트 센 목표가 달성 문자 이실은 나왔고요. 그다음 제형 솔루테 최근에 급등주 눌림목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역시 올라가서 5% 정도 수익 실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세 종목 관심 종목 GW바이텍, 멜파스, 크래프톤 설명드렸고요. 일정 관련해서는 오늘 라이트론이 또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어제 그 상가 친게 바로 뭐죠? 흥하이온 라이트론도 바로 재개. 여러분 살 종목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장외로 매수해서 찍고 들어가는 건데 장외로 여러분 성안이나 좋은 사람들 지금 물량 안 나오지만 올 3월달 감사 의견 거절됐을 때 살아나겠다. 한국 그래서 종목이다. 코스피 종목이다. 빨리 찍어야 되겠다. 정지가에 20% 30% 빨리 찍어놓은 것이 답입니다. 모든 사람 원합니다. 기법 알고 행동 옮기는 사람 대박을 먹는 거예요. 자, 지효원이 오늘 정리매매 개시예요. 절대 시가 매수하지 마세요. 당분간 정리매매 종목은 술집원 개미들 하는 구간이에요. 왜? 정지가에 너무 높게 시작해요. 저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이러면 결국 꼭 쪽박 차니까 정매 종목은 당분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내일자 일정은 일단 젠백스 일정 있고 여러 가지 본다 그러면 부스터샷 관련 일정 있고 또 박셀바 보호해서 물량 해제가 9월 22일이에요. 그렇죠? 9월 22일 이전에 한번 슈팅 나오지 않을까? 즉 상승 분야의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항상 원칙이 상승 분야에 들어가면 절반은 무조건 팔고 나가는 애들이거든요. 물론 세력을 이것을 역이용할 수 있겠지만 한번 지키는 원칙을 계속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을이에요. 저기서 추석인데 오늘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가면 다들 고향으로 가는데 추석 관련주 제네코와 박셀바이오 뭐 크게 수익을 먼저 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그러는데 이틀 남았으니까 같이 지켜보고 장중에 특별한 거 있으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은 줄지언정 거짓말 치는 전문가가 안될 것을 약속하며 기쁨도 슬픔도 대박도 쪽박도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